언젠간 슈퍼개미! 오늘 장 한번 볼까? 이거 왜 이래? 아니 갑자기 생겨버렸어. 생겨버렸어. 이제 100만 유튜버다! 100만 유튜버 각 나오는 거야. 불행을 전화위복으로. 너무 놀래버려서. 이거 뭐야? 완전히 시퍼렀네, 이거. 개박살 났네. 이거 혹시 작정명 솔레이어마니 막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야, 내 예상이 완벽히 틀려버렸네. 나는 마우스 섀도우복싱만 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공격을 해가지고 증권사 찌라시는 지금 데프콘 형 나왔대. 가수 그 형. 뚱뚱한 형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어. 기다려야지. 그냥 기다려?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근데 확실히 예전하고는 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지금 같을 때 이거 막 따라 파는 건 의미 없고 그냥 다 떨어지잖아. 아무 의미 없잖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워렌 버핏 형이 와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맞는 거야. 이거는 따라서 팔았다가 더 빠지면 거기서 막 사? 한 주씩 거래하면 뭐 그게 가능하겠지. 그게 아니잖아. 이럴 때는 경험이 중요해.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야. 나는 그 경험이 이제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어. 다른 사람들은 찾아봐야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 어땠는지를 하는 게 앞으로 전략을 쓰는데 도움이 되겠지. 옛날에 어땠을 것 같아? 옛날에도 이랬겠지. 옛날에 중동 여러 사태가 있었어. 빠져. 빠지는데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어, 그때는. 뭐가 올랐을까? 기름. 기름이 오르면 좋아지는 줄? 그것도 말이 된다. 근데 건설주들이 올라요. 전쟁 났잖아. 부셨잖아. 다시 지어야 되잖아. 그 현대 건설주가 대정주였다고. 한번 보자. 더 빠지네, 더 빠지네. 촥 빠지네. 아까 보니까 GS건설이 폭락하더라고. 이거 완전히 그냥 트렌드가 바뀌었어. 내가 이제 대학생 때였어. 이제 중동 뭐가 있었어 그때. 걸프전은 아니고 중동에서 뭔가 그 막 전쟁하고 그런 게 있었어. 그때 딱 시작하자마자 건설주, 현대주 내가 막 따라가서 먹은 그 기억이 나거든. 오히려 지금은 빠지잖아 건설주. 근데 얼마 전에 건설주가 또 대통령 아저씨가 그랬어. 죽여버리겠다고. 심리가 안 좋아.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가는데 오늘 또 신저가 하네. 야, 건설주 하는 형들 진짜 개고통 받겠다. 나네? 으아이! 생겨. 아, 정신적 스트레스. 정권만 바뀌어봐라. 예전하고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투자자 박 씨와 투자자 서 씨가 단절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냥 시장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공유하지. 지금은 실시간으로 자기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막 공유가 돼. 인터넷으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 몰라. 난 건설주가 왜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땠냐? 전쟁 초기에 빠져. 길게 안 가. 야, 크게 기억나는 거 있지. 9.11. 9.11 때 어땠냐면 항공주들 그리고 호텔주들 완전 패닉이어가지고 계속 하한가 맞았어. 한 일주일인가 맞았어. 그 다음 어떻게 됐게? 여행주들 올라가겠어. 다시 회복하는데 한 몇 달 안 걸렸어. 그때 그래서 저 터졌을 때 왕창 들어간 헤지펀드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의 수익률 최고 수익률을 했어. 기회가 된 거야 오히려. 한번 쿨타임 찾다 이제 나오는 거야. 쿨타임 찾다 딱 나왔잖아. 그러면 나는 오랜만에 이제 텔레그램 끊어보자. 오랜만에 이제 좀 힘들 때 끊어야 되는 거야 텔레그램은. 역사적으로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당시 제가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식 사기 너무 좋은 시기였다. 확전 여부가 이제 문제지만 더 막 커질 수도 있잖아. 증시 조정은 나는 길어야 다음 주, 짧으면 이번 주.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지금 사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살 때라고 본다는 거야. 투입금 박씨 어떻게 했냐면 투입금 박씨 현금이 꽤 많이 있었어. 근데 남은 현금의 30%는 오늘 투입했어. 주중에 또 추가 한 30% 썼고 봐서 다음 주에도 그러면 40% 썼고 기다리는 거지 뭐. 그냥 기다려 존버하는 거지. 회사 망하겠어? 투자는 상식이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란에서 지금 막 전쟁하고 막 해. 지금 벌써 경제학자들이 전쟁 나면 전 세계 성장률이 얼마가 떨어지고 뭐 큰 재앙이 온다 막 그런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역사적으로는 전쟁 때 쓰잖아. 미사일 쏘고 물자 쓰잖아. 썼잖아. 그 뒤에 호황이 온다니까. 뽀샀잖아. 지어야 되잖아. 다시 수요가 일어나잖아. 호황이 와요. 다 그랬어 이때까지. 올 게 없어. 이거는 멀리 뛰기 위한 그 웅크림이라고 보면 돼.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확실해 확실해. 이거 너무 편하다. 이거 너무 쉬워. 지금 뭐 사야 되겠어. 내가 생각할 땐 지금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주춤하는 것들 있잖아. 반도체 좀 조정 받는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는 지금 5% 올라. 대박이야 오늘. 내가 탑픽은 뭐라 그랬어? 대형 탑픽은 항상 딱 찍어서 하이닉스라고 했어 안 했어? 하이닉스 가면 동달로 가야 되는 종목도 있다고. 근데 걔네들 오늘 빠진다고. 걔네들 사야지.
그리고 엔터주들이 또 상반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느낌이야.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 건설주는 그냥 존버해야 될 것 같아. 결론은 나는 세일 기간이라고 본다. 고통받지 말고 사야 될 때라고 본다. 끝! 참 쉽죠? 아 근데 이거 들으러 온다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이런 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전화 많이 받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근데 나보다 주식을 더 잘하는 사람도 나한테 물어봐.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우리 방송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지.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잖아. 사실 우리나 가입 버튼을 예전부터 만들 수가 있었어. 근데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 이거를 한번 좀 실험적으로 해봐서 했다가 다시 가입 없는 걸로 또 바꿀 수도 있어. 괜히 부담스럽게 막 하고 그러지 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또 적으면 그 돈 내고 와가지고 막 뻘소리 막 하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뻘소리 할 형들 그리고 과거부터 안 본 형들은 신규 누비는 나는 가입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뭐 너는 가입해 주세요 뭐 해가지고 뭐 먹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얼마 또 가입 안 했어. 그렇게 안 되더라고. 실제로 떨어진 게 나한테 한 3,000원 떨어지거든. 100명이면 30만원이고 200명이면 60만원이야. 그동안 오히려 슈퍼챔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좀 불편하잖아. 우선 이렇게 좀 해보는 거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이게 좀 재미가 없다. 예전에 더 재미가 있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고 약간은 이제 좀 수정을 할 거야. 뭐 의리로 하고 그런 거는 나는 바라지 않고 5,000원 이상의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난 텔레그램 형들한테도 이거 가입해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안 한 사람들도 있어. 별 필요 없어. 텔레그램 형들 좀 해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이브 할 때 그거 막 이상한 거 막 온다 막 한단 말이야. 쓸데없는 거 도배하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이제 또 슈퍼챗 딱 싸줘. 그럼 그거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막 흐름이 내가 좀 전에 뭔 얘기했지? 이렇게 돼. 임기응변은 되긴 되는데 근데 또 돈 보낸 사람한테도 무시하고 그냥 또 그럴 수는 없잖아. 또 되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도입을 해본 거야.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나도 이제 뭐 유튜브 초보니까 가입 버튼 박았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니까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만 재밌으면 돼. 오늘 방송을 쉬려고 그랬거든. 근데 또 오늘 딱 이런 이벤트가 딱 나와서 방송을 딱 하게 됐는데 알잖아. 다시 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우리한테는 없지만 여기 형들한테 뭐가 있어. 지금 현금이 없어. 주식이 막 떨어져. 내버리지. 또 안 어? 내버리지? 멱살 잡고 싶다 이거. 내버리지 말고 내버리지는 내가 또 따로 얘기해 줘. 내일에 월급이 있잖아. 돈 없으면 그냥 존버하고 기다렸다가 좀 사면 되고 월급만큼 레버리지 쓰는 건 괜찮겠다. 다음 달 하고 마통 끌어다 쓰는 거 딱 그 정도. 지금 너무 세게 들어가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이 왔어. 지금 확 아니 넣어두세요. 알잖아. 잔잔하게 또 좀 더 확정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또 한번 또 출렁한단 말이야. 근데 크게 뭐 저갈 것 같지는 않아. 나는 그냥 아직도 빠져봐요. 2100 코스닥 개별주에서 많이 터지겠지. 바이오나 이런 것들 지금 개미들 후루 왔다가 지금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후루 빠지는 그러면서 이거 빠지는 거거든. 그 물량 받으면 돼. 호구들이야. 돈 들어 딱 마이너스 손절 딱 아이 상한가.